뷰티 스토리 하지 마세요. 유튜브 하지 마세요. 구글한테 속지 마시고 그냥 간절하게 그냥 주말에 나가서 노가들 뛰는 게 더 낫다. 그냥 알바를 하세요. 나가서 대리기사를 뛰는 게 여러분 조금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. 이거는 아닙니다. 진짜 진심으로. 구글을 임금 체불로 고발해야 됩니다. 이 영상까지 만들고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멜로마스크입니다. 왜 그런가?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5년 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. 내가 올린 영상이 453개. 근데 수익은 하나도 없었다. 영상 453개. 작업시간, 최저시급이 6,865인데 그냥 만원. 유튜브 만드는데 들어간 인건비만 1.5는 잡아야겠다. 1.5. 약 700만원을 여기다 썼어요. 인건비고. 티스토리 인건비. 근데 수익은 빵. 호스팅 개수 총 1824개입니다. 작업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니까 1.5시간 똑같이 잡고 엄청나죠? 4년 5년 동안 제가 구글한테 일을 했던 인건비는 3400만원이에요. 근데 수익은 유튜브 0원이고 제가 21년 4월 1일 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10만원, 두 번째 12만원, 세 번째 12만원, 네 번째 또 10만원, 45만원, 정확하게 구글한테 55만원 받았습니다. 총 순수익. 제가 구글한테 얼마의 인건비를 청구해야 되냐? 3,300만원.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. 우리 인건비를 꼭 모아서 누구한테 준다? 5.1만 명, 10만 명, 100만 명한테 몰아주는 구조예요. 이건 누구한테 갔냐? 구글이 상위 10% 유튜버, 블로거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. 우리는 지금 노예고 구글한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제발 하루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십시오. 너도 할 수 있어요. 다 거짓말이에요. 속지 마세요. 제가 이렇게까지 영상을 이렇게 남겨드린 이유는 뭘까요? 시도는 해볼 수 있다. 근데 너무 지나친 집착, 이걸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약간 현실을 좀 일깨워주는 영상들이 전혀 없잖아요. 이게 티스토리랑 블로그의 현실이에요. 이런 것도 봐줘야 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아니, 이 세상에서 다 성공인데 나만 블로그 안 하고 있으니까 바보 같고 나만 유튜브 안 하고 있으면 바보 같은데 정말 거대 자본이 사람들을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원칙은 이게 사기의 원칙도 똑같아요. 일부 사람한테 돈을 뭐 벌게 뭐 자청이나 신사임당한테 돈을 벌게 해준 모습 실제로 보여줘요. 실제로 부자가 돼요. 그들은 부자를 만들어줘요. 일부를 모든 사람들 불나방처럼 그 시장에 뛰어들게 만든 다음에 그들의 돈을 회수한다. 그들의 우리의 인건비를 회수하는 구조가 거대 자이언트 그룹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특히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거대 기업만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? 누구나 다 서로 사기치고 있는 구조. 우리가 온라인 사업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. 티스토리 하지 마세요. 유튜브 하지 마세요. 구글한테 속지 마시고 그냥 간절하게 그냥 주말에 나가서 노가들 뛰는 게 더 낫다. 그냥 알바를 하세요. 시간당 만원 이상 최저시급이 이제 9,850원이잖아요. 시간당 만원 이상의 돈을 밖에서 벌 수가 있어요. 나가서 대리기사를 뛰는 게 여러분 조금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. 이거는 아닙니다. 진짜 진심으로 유튜브 세상에 그 블로그 세상에 널려있는 사기꾼들한테 제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. 우리에게는 노예 해방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 자유인이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